테스트 2에 3번. 3번의 내용은 쉬워요. 내용은 쉬운데, 어법 낼 거리가, 어법을 만약에 수능에서 낸다면, 어려울 만한 것들이 몇 개 있어서, 그거 같이 적어볼게. 해석은 제가 추측할게요. 우리가 가장 최근에 로션을, 최신 제품을, 로션을 구입할 때마다, 우리는 가정해요. 생각해요. 그 로션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오직 좋은 의도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고, 알아서 잘 만들었겠거니 하고 구입한다. 우린 또한 가정하는데, 보세요. 가정한다 계속 돌아와. 우리 또한 가정하는데, 우리의 정부가 규제한다고 화장품 제조업체들, 그리고 정부가 요구한다고 rigorous, 강력한 안전 검증을 요구한다고, 잘 정부가 알아서 만들어주겠거니. 우린 또한 가정해요. 뭐라고 가정하냐.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의식적으로 피한다고 가정해요. avoid 뒤에는 ing만 쓰는 건 알죠? 뭘 만드는 걸 피하냐. 바로 제품들을. 이 제품들이란 의심스러운 안전 기록을 가진 재료들, 다시 말해서 나쁜 재료, 나쁜 재료를 포함하는 제품을 만드는 거는 알아서 의식적으로 피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까지 사실 이렇게 대부분 말하면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 맞다야 틀리다야. 틀리다예요. 그래서 실제로 믿습니다. 통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한 내용은 사실 다 틀려. 뒤에 내용 보시면 아마도 이제 멈춰야 할 시간입니다. 뭘 멈추는 거 보세요. 스탑이 나왔을 때 투부정사냐 ING냐 물어봤을 때 이건 어휘랑 똑같다고 그랬어. 그 흐름을 보고서 결정해라. 스탑 투부정사는 생각하기 위해서 멈춰야 한다는 거고, 이게 뭐니? 생각하는 거를 멈춰야 한다고. 앞에 내용 뭐라고? 이거 우리의 생각은 뭐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혹시 그대로 뒤에 보면, 그래서 생각하는, 가정하는 걸 이제 멈춰야 할 때다. Anything. 뭐든지 간에 이제 가정 그만하자 이런 얘기. 흐름상 stop ing가 돼야 하고. 자,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제 역접이 나오고 진실이 나와서 지문의 요지는 바로 잡히는 거예요. 해로운 게 사실 되게 많다. 라고. 화학산업은 작동하는데 쉬지 않고 작동을 하게 돼요. 실제로는 해로운 게 되게 많다. 이런 얘기. 무턱대고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철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화학물질의 사용이 넘쳐난다가 지문의 요지로 바로 잡히는 것이고, 통념과 역접과 진실을 보여줘서. 자, 그 뒤 계속 봅시다. 요 단어 어려운 단어 외우셔야 돼요.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합성은 synthetic. 합성화학물질의 양 자체가, 요게 주어예요. The amount가 돼서. 양 자체가. 이것은 사용되는 것인데 전세계적으로 하고, 얘가 단수기 때문에 has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것이 쭉 증가를 해왔어요. twofold, 두 배로 증가를 해왔는데, 보세요. 지난 10년에 over, 얘는 뭐뭐에 걸쳐서라는 전체상화 되고, 요게 그냥 increased라고만 쓰면 틀린 이유는 방금 얘기한 것 때문에, over 때문에. 뭐뭐에 걸쳐서라는 건 지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라는 얘기잖아. 선의 개념을 나타내는. 따라서 동사 시제도 선의 개념으로 현재 완료로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 과거로 쓰면 안 된다. 오늘날 우리는 갔는데 바로 10만 개 이상의 화학 물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는 서로 다른 우리 삶의 영역에서. 그리고 그 중에 5% 미만, 이러한 화학 물질 중에 5% 미만이 have been, 그 다음도 어법 보세요. 자, through가 아니라 그랬죠. thorough라는 원래 단어가 있다. thorough. 뜻이 뭐죠? 철저하니란 뜻이에요. 부사가 돼서 철저히. 왜 부사자리다? 검증되다라는 동사품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자리다. 조직관계. 5% 미만만이 철저히 검증이 돼요. 바로 인간의 건강에 끼치는 장기간의 영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사되는 건 몇 개 없다. 심지어 검증된 탁신 뭐라고? 뭐라고요? 독성 물질들. 독. 자, 심지어 검증된 독성 물질. 예를 들자면 리드가 명사로 뭐예요? 리드가 명사로 납이라는 뜻이죠. 납과 순 같은 것들도 이것도 옛날에 여겨졌는데 뭐라고? 바로 몇 년 동안 어떻다고 여겨졌다? 보세요. 이게 부사가 되면 안 되는 이유. 앞에 있는 증명된 독성 물질조차도 여겨졌다. 뭐가 빠졌어? 어떻게 여겨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죠. 그 뒤에 뭐가 필요해? 이 독성 물질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여겨지다라는 동사 뒤에는 반드시 주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뭐가 필요하다고. 명사기 때문에 부사가 되면 안 된다. 여기까지고. 몇 년 동안 무해한 걸로 여겨졌어요. until 직독특결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러다가 dozens of 뜻이 뭐죠? dozen 몇 개라고? 12개. 그 dozen of는 몇 개라고? 이건 수십 개의란 뜻이라고. 수십 개의란 단어 우리가 하나 더 최근에 정리했죠. score 여러분. 최근에 한 건 다 몰라. score 뜻이 뭐죠 여러분? 숫자로? 몇 개라고 이거? 했잖아. score, a score, 몇 개 숫자로? 20개, 20개. 그래서 scores of가 이것도 뭐라고? 이것도 수십 개의란 뜻이에요.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 자, 그러다가 수십 개의 잘 작성된 사례들이, 이 사례는 연속적인 efforts, 뭔가 안
안주, 부정적인 영양, 건강상의 영향을 담은, 영향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잘 기록된 사례들이 piled up 동사입니다. 쌓였습니다. 문장 끝났죠. 주어 동사로 문장 끝났기 때문에 그 뒤에는 분사 구문이 되어야 하는데 헷갈리는 게 보세요. thus 이런 거 항상 주의라고 그랬죠. thus는 뭐가 아니라 뭐다 이건. thus는 뭐가 아니라 뭐다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뭐가 아니다. thus는 접속사가 아니라 뭐다 이건. 부사다. 그 무슨 얘기야? 앞에 있는 주어 동사와 뒤에 주어 동사를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는 prohibited가 되면 안 된다고. 과거 동사가 되면 안 돼요. 접속사 아닙니다. 부사로 그냥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동사가 이어지려면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나서 분사구문으로 목적어 있기 때문에 능동을 ing로 이어줘야 됩니다. 더스는 뭐가 아니라 뭐다? 접속사가 아니라 부사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에 따라서 금지해요. 막아요. 그 사용을. 이러한 화학물질의 사용을 페인트와 집안의 물품과 여러 화장품에서. 옛날 화장품에는 수은과 납이 들어갔었거든요. 이게 불과 몇 년 안 됐다. 도성 물질이 의외로 많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다음 4번으로 갑시다. 자, 4번은 키워드가 이거예요. 여기 키워드예요. 느린 노화. 느린 노화. 그, 우리가 노화라는 건 좋은 거니 나쁜 거니. 일반적으로 인식이. 나쁜 거다라고 인식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안티에이징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요. 안티에이징. 그죠? 화장품 하고 나오지. 안티가 뭐지, 이거? 반대. 그죠? 안티에이징은 뭐 이거 노화를 방지하는 거야. 근데 사실상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노화를 막을 수 있으면 이거 신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 DNA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건 되지도 않을 일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느린 노화를 통해서 노화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느린 속도의 노화는 추구하는데 redefine, 재정의하는 것을 노화를 긍정적인 성장의 경험으로 재정의하는 겁니다. 뭐보다는 자, 원은 앞에 있는 experience 맞아요. 바로, 노쇠, 퇴화, 뭐 감퇴와 연관된 그러한 경험보다는 긍정적인 성장의 경험으로 재정의 하는 게 느린 노화의 개념입니다. 노화를 좋게 받아들이자. 자, 여기 문장을 누가 해볼까? 진호 해보자, 문장. 안티에이징, 노화 방지. 노화 방지. 운동, 행동 내적, 무브먼트가 여러분 움직임 이동 말고 캠페인이나 동일한 뜻이죠. 노화 방지 운동은 즉 추구하는데 무엇을? 포지션이 동사로 쓰였어요. 뭐지 그럼? 포지션 동사로 뭐지? 아씨 뭐 부끄러운 거 다 꿀먹어버리네. 포지션 동사 위치시키다, 위치를 잡아주다, 그죠? 여기에 선정화 이런 뜻이거든. 자, 위치시키는, 선정화는 그것을 추구하는데 뭘 어떻게? 나이 그지? 나이르게 되는 거, 늙는 거. 늙는 것을 A를 B로, 뭐로? 무언가로. 무언가로 정해준다 이런 얘기. 뭐로 정하냐? 그지? 그지? 물은 술 써서라도 피해줘야 돼. 피해줘야 돼. 노화는 졸라 나쁜 거야 라고 해버리는 게 바로 안티에이징이다 이런 얘기야. 그죠? 근데 무슨 술을 써서라도 피할 수 있니 없니? 없잖아 사실. 자, 그 다음 feed on 배웠죠? feed는 먹이를 주다라는 뜻인데 feed on은 뭐라 그랬죠? 누구의 뭔말 먹고 살아가다는 뜻이라고. 자, 노화 방지 운동은 먹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사람들의 공포를 먹고 살아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데 진짜 해결책을 제공하지 해결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러한 노화 방지 운동은 비현실적이고요. 불필요하기도 하죠. 좋지 않다. 우리는 원해요. 바로 느린 노화를 원합니다. 바로 뭘, 그 느린 노화를, 노화 자체를 두려워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태도는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한 노화에 있어서. 단 하나의 중요한 요소, 강조까지 했네. 노화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우리의 그걸 바라보는 태도다. 이런. 그래서 뭐 4번이 다시 요지가 되겠죠. 문제 짓고요. 자, 그 다음. 뒤에 역적도 없고, 그지? 자, 그 다음. 긍정적인 태도는 drive 뜻이 뭐예요? drive 뜻은? drive. 몰아가다 혹은 이끌다. 긍정적인 태도는 이끌어요. 건강한 행동을. 그리고 줍니다. 우리에게 통제력을 우리 삶에 대한. 자, 긍정적인 태도는 그 이상인데 compensate for 뜻이 뭐예요? 무슨 보상하다. 보상해주는 거 그 이상을 합니다. 뭘 보상해주는 거? A number of the many라고 그랬죠. 많은 다른 것들을 보상해주는 거 그보다 더 많이 해줘요. 이 많은 다른 것들이란 maybe fail 나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빠질 수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보상해주는 그 이상을 더 좋은 걸 갖다주는 것이 바로
긍정적인 태도를 내는 긍정적 태도를 가져라. 자, 그 다음 문장 하나 해볼까? 노아는 need to be repositioned. 다시 위치되는 거. 다시 말해 재정의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죠? 뭐로서? 같이 있는 경우로, 그죠? 나로는 A 하고 올소 생략된다 그랬죠. 이건 이렇게 하시고, 이거부터 자신을 그렇지 뿐만 아니라 위에서도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재정이 돼야 된다. 요구하는 게 됐어. 가능합니다. 강조했어. 사랑하는 게 말이죠. 바로 노화 과정을 사랑하는 거. 그다음 다시 그것도 재정이죠. 틀을 다시 만든다니까. 노화를 긍정적 경험으로 다시 틀을 짜는 것도 가능하고요. 통제력을 갖는 것도 가능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에이지가 동사예요. 뭐겠니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다. 우리 나이 들수 있는데 기쁘게 회복하면서 성장을 하면서 회복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 5번으로 갈게요. 이 5번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100%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이에요. 대학을 간다고 가정했을 때 대학 가고 나서 몇년 뒤에 겪게 될. 보세요.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얘기로 보시고 잘 보세요. 심각한 얘기. 젊은이들이 있는데 특히나 학교에 대학교 학위를 끝내는 그러한 젊은이들은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어요. 언더테이크 뜻이 뭐지? 착수하는 인생 언더테이크. 또 무엇을? 수행하다. 떠맡다도 쓸 때도 있고 언더테이크. 수행하다. 자, 압박을 받는데 하라고. 무엇을? 바로 언페이드 무급이야. 돈도 안 받아. 무급 인턴직을 하라고 압박을 받아요. 실제로 이렇습니다. 인턴이 뭔지 아니? 인턴? 그 회사에서 일하는 알바라고 보시면 돼요. 1년. 길어봤자 2년. 계약하고 들어가. 처음에 얘기는 너잘 열심히 하면 우리가 정직원으로 나중에 뽑아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해. 누구나. 근데 실제로 뽑는 비율은 100명 중에 한두 명이 될까 말까요? 그 뽑히는 한두 명도 누구? 누구? 관련 있는 사람. 뭐 큰아버지 회사라든지 뭐 이런 거. 누구 관련 있는 사람. 아니면 존나 스펙이 좋은 애들. 물론 존나 스펙 좋은 애들은 처음에 인턴 안 들어가죠. 처음부터 정직원 들어가죠. 근데 졸업 이유가 뭐냐면 돈을 안 줘. 주더라도 아주 적금. 아주 적금. 한 달에 몇십만 원. 근데 졸라 웃긴 건 뭐냐면, 그러면 일이 적어야 되잖아. 일은 또 정직원과 똑같이 시켜. 다 나와요, 여기 뒤에. 이게 남의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근데 졸라 웃긴 건 뭔지 아니? 그럼 이거 무급 인턴직 너네 할거안할 거야? 해, 또 이게. 경쟁이 붙어. 무급 인턴, 돈안 받고 가서 자원봉사 노동을 하는데도 이것도 경쟁에서 들어가요. 이력서에 한줄 추가하려고. 이것도 경쟁에서 들어가는데 돈을 안 받고 일하는 거야. 그걸 경쟁에서 들어간다. 대학생들이. 좀더 크니까 지그재. 어? 진짜, 씨. 짜증나, 이런 거. 젊은이들은 막 피를 빨아먹는 거 아니야, 기업들이. 여기도 나오지만, 기업이 어마어마한 이득을 내요, 이런 거죠. 인건, 기업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인건비거든. 뭐, 시설비 이런 거 아니, 시설비는 고정비용으로 처음에만 나가고, 그 뒤엔 안 나가요. 유지보수하는 데서. 가장 많이 나가는 지출이 항상 인건비입니다. 어떤 조직이 있는지. 조그만 사업체든, 큰 기업체든,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인건비 무지하게 세이버거든. 무급 인턴직 활용. 유급 인턴직이라 하더라도 다른 직원의 월급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주니까. 근데 일은 똑같이. 일반 정년과 똑같은 일 시켜요.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 불법이거든. 근데 다 시켜. 정직원과 똑같은 일 시킨다고 인턴이 신고해? 그럼 어떻게 돼? 잘라버리지. 위에는 실업자잖아. 그지? 이력서에 추가로 못 시키고. 취업 힘들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악용하는 거고. 그러면 저는 무급 인턴직도 안 하고 바로 정직원 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돼? 공부 졸라 열심히 해야 돼. 본인 공부하는 거예요, 여보.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면 돼. 그럼 무급 인턴직 안 해도 돼. 바로 자체로 딱 들어갈 수 있어. 존나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고 똑똑하면. 아니면 아예 전문직으로 공부를 하는데 전 의사 안 하고. 의사도 물론 인턴이 있죠. 근데 그 인턴은 보장된 인턴이지. 레지던트. 다르지. 뭔가 개발해야 돼.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인터넷 방송을 지금도 졸라 하는데. 유망 직종인데 요새. 나도 지금 하고 싶은데. 내가 엄청 하고 싶은데. 그걸 졸라 연습하든지.
이거 아가리 털면서 막, 어? 존나 처먹처먹 하면서 하든지. 지금 먹방은 지도 금지되더만. 규제한다 하더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게임 방송 하든지 막 게임 하면서 막. 어? 뭔가 좀 하라고, 뭔가 좀. 안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배워. 아, 사회가 정말 힘들구나. 그러면서 다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다 똑같아. 아, 씨발, 아니야. 외국 생각도 못해. 돈이 어딨어. 비행기 탈 돈이 없는데. 버스 탈 돈도 비행기 어떻게 타. 다 이제 이맘때 되면 무슨 생각하냐? 다 똑같이 생각해요. 특히 남자들은 이제 그 저기 뭐지? 남자들은 군대 가기 때문에 조금 미뤄지는 여자들은 가장 먼저 생각하면, 아, 씨발, 공부 좀 열심히 할 거야. 너네 안할거 같지? 그 소리 나중에 다그 소리야.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아, 부모님이 뉴쌤이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이거구나. 그때 딱 와다. 그러면서 등골이 오싹해. 이 세상에 대한 이제 이 세상에 험한 세상에 던져진 나 자체를 생각하면서 다 늑대로 보이거든. 이제 나를 어떻게든 빨가먹으려는 늑대로 보이거든. 대학생 때까지는 어떻게 내가 딱 들어가면 내가 200 얼마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래서 200 얼마 받으면 전부 다 무시했어. 막 주변 삼촌 200 막 뭐야 공부 어디 대학 나왔다 저거 못 받아? 다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 지금, 그지? 막상 나가면 100 얼마밖에 안 돼. 인턴 88뭐70 80 무급도 많고. 그때부터 이제 우러러보기 시작하지, 뉴스에. 씨, 대박이다, 뉴스에. 존나 능력자였네. BMW 아무나 모는 게 아니었네. 그 생각 하게 되지, 그때 가서. 학교쌤들, 특히. 와, 대박이네, 신이네, 신. 씨, 방학 때 쉬어도 월급이 나와. 대박이네, 신이네. 지금은 잘 몰라요. 나중에 알게 돼.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게 됩니다. 근데 부모님은 다 겪었잖아. 다 겪어보니 결론이 마찬가지로 뭐야? 공부가 제일 싸게 먹고, 공부가. 공부하는 게 제일 나아. 제일 공정하고 사실 공부하세요. 자, 봐봐 얼마나 끔찍한지. 난 이걸 마음 편하게 읽을 수 있죠. 여러분 불편한 보자. 어떤 책에서 이 책은 도발적으로 인타이트 뜨지마자 제목을 붙이다요. 제목이 붙여진 책인데 보세요. 제목 살벌해. 인턴 국가 땡땡. 어떻게 아무것도 벌지 못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미를 뭐라고 부정이라고 거의 또 멋진 신경제에서 거의 배우는 게 없으면서 돈도 개뿔 아무것도 벌지 못하는 방법. 인턴 국가. 일은 일대로 하고 배우는 것도 없고 돈도 못 받는다. 자, 그다음 보자. 이 사람은 보고 하는데 1번과 2번이라고 크게. 자, 1번 뭐냐? 막 집중이 막대지, 그지? 니네 얘기라니까. 잘 봐. 자, 대학 졸업자의 그 퍼센테이지 자체가 주어예요. 단수가 돼. 3배가 되었습니다. 어디? 20년 이내에 3배가 되었는데. 92년에 17%에서 2008년에 50%. 뭐 하는? 인턴직을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이러한 mass 뭐예요? 광범위한 노동 뭐라고 표현해 지금? 나쁜 뜻으로 뭐 착취. 광범위한 노동 착취는 이것은 미국에서만 노. 자, 세이브가 수용동사로 쓰였어요. 뜻이 뭐다? 목적어 적용 나왔을 때 누구에게 뭔 것을 아끼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미국에서 이러한 노동 착취는 아끼게 해주는데, from 아까 명사로 뭐라고? 회사. 회사들에게 얼마나? 자, 보세요, 여러분. 100만이니까 얼마지, 이거? 누서가? 600만, 얼마지, 그럼? 600만. 그지? 600만, 아니. 뭐가 이상한 걸 붙였어, 윤석이가. 뭐니, 이거 얼마야? 6억, 6억. 숫자 중요하세요, 여러분. 이걸 600만이라 읽는 애들 있어. 600만. 자, 6억 해마다. 해마다 6억 달러 이상의 돈을 받게 되죠. 6억 달러 되는 달러. 회사가 이득 본다고. 캐나다에서 앤드류 이 사람은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해당 주제에 대해서. 이 사람은 컨텐츠 외우겠지 주장을 합니다. 1, 2, 3번을. 첫 번째 뭐냐? 무급 인턴직이 대체하고 있다고요? 엔트리가 뜨지 말지 진입. 그래서 신참직이에요. 봐봐. 신참직은 이건 어쨌든 간에 정직원이거든. 그죠? 정직원의 일을 누가 한다? 무급 인턴직이 한다고. 정직원은 돈을 많이 줘야 돼. 무급 인턴직은 돈을 안 줘도 돼. 회사 입장에서 꿀이지. 일을 똑같이 시키면서. 이게 문제라는 얘기야. 무급 인턴직이 신참직의 일을 대체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또, 무급 인턴직은 레어리 뜻이 뭐라고요? 거의 원만지 않아. 뒤에 보세요. 퍼머넌트 뜻이 뭐라고? 영구적이. 뭐다? 정규직이에요. 영구적인 자리. 정규직으로 거의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안 돼요. 안 해줍니다. 왜? 인건비가 확 뛰는데 위에서 자르라 하지. 인턴은 또 주저 있잖아. 또 새로 뽑으면 돼. 그리고 세 번째, 대다수의 그런 무급 인턴직은 약95% 경우가 온타리오의 경우인데 그 사람들이 익스플로이티브 뭐다? 착취를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법적입니다.
왜 불법적이냐면 바로 인턴들이 일반적으로 수행돼. 누가 여기서 돈을 받는 직원 정직원이죠. 인턴들이 돈을 받는 정직원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일들을 인턴직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 됩니다. 원래 그렇게 치면 안 돼요. 봐봐. 편의점 알바야. 편의점 알바는 그냥 틱틱 치기만 하면 되지, 그지? 편의점 매출이 떨어진다고 편의점 알바 월급 안 주니? 상관없잖아. 그죠? 월급이 적은데 뭐는 없어? 책임은 없잖아. 그지? 그 인턴도 월급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야 돼? 책임이 없어야 돼. 정직원의 일을 한다는 얘기는 정직원이 하는 일을 하면서 책임까지 부여받게 되는 거거든. 굉장히 부당한 거죠. 이게 불법이거든. 근데 한다, 이렇게 돼. 나중에 다 이렇게 하면 되면서 책임을 막 물어요. 인턴한테 나가서 계약 따내라 그래. 계약 못 따도 인턴 상관없거든. 계약 못 따면 인턴만 뭐라 해. 그러니까 인턴 중에 일부는 자살하는 사람들. 너무나 힘드니까. 자기 생각했던 미래와 너무 다르니까. 자기는 그래도 일을 하면서 인턴하고 밟고 올라가서 이렇게 뭐 점점 단계별로 올라가서 삼성, LG 취업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인턴직 이거 경력에 들어가도 별로 이거 없어요. 그냥 없어요. 기업에서 뽑는 건 아이러니한 문제야. 인턴직 아니야. 경력 직보거든. 다른 회사에서 경력이 있는 사람 갖다 뽑는다고. 존나 웃기지. 그럼 신입은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 그 신입이 바로 스펙이 화려해야 들어갈 수 있어. 여러분 생각은 일단 대학이 서울 소재나 아니면 서울은 아니더라도 인하대 정도, 그지? 서울 근교에 있더라도. 가천대까지 괜찮아. 그 정도 대학쯤 서류는 들여다보고 이 새끼 밑에 뭐가 딸려있지, 자기 영어 점수 얼마인지 보게 된다고. 학교 가서 가르쳐줘야. 그거 아니면 대인대 버려요. 울릉대 오징어 심리학과 무시 배나 타 버린다고. 대불대 목탁 디자인학과 절에 가. 수원대까지 괜찮아. 밑에 스펙을 봐. 제주대 감귤 포장학과 무시 제주도 가.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이 아시니까, 부모님이 아시니까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자, 맥락 소개해서. 이 맥락이란, 현재 경제, 리세션 뜻이 뭐죠, 여러분? 리세션? 원래 뜻은 후퇴란 뜻인데, 여기서는 경제 침체란 단어를 바뀌고. 자, 경기 침체. 침체란 단어 쓸수 있는 거, 우리 몇개더 배웠는데? economic, 아래로 떨어져, downturn이라는 단어. 또 하나? 디프레션이라는 단어가 우울증 말고 이게 경기 침체라는 뜻이 있어요. 알아두시고 이 정도. 현재 경기 침체, 딱 우리나라 상황이에요.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의 상황 속에서, 그죠? 일자리가 없어. 너도 나도 막 하려고 그래. 젊은 졸업생들이 강제로 경쟁하게 돼요. 서로가 아니 가슴 아프죠, 그죠? 그리고 강제로 상상시키게 됩니다. 그들의, 여보세요, resume이라고 읽으면 얘 뜻이 뭐다? resume이라고 읽으면 재개하다는 뜻이고. 원래 점을 찍어줘야 돼. 레스메라고 읽으면 이력서. 그들의 이력서를 강제로 스펙을 올리게 돼요. 목적은 이득을, 강점을 얻기 위함인데, 바로 구직 시장에서 말이죠. 그래서 인턴직이 무급 인턴이 문제 많다. 뭐 4번. 그래서 아참 근데 이 화제를 속에서 나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껏 할수 있는 얘기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경쟁해라고 나도 조언할 수밖에 없잖아. 이게 참 슬프긴 해요. 해결책이 경쟁으로 그냥 경쟁해서 다 같이 경쟁해도 이게 또 잘하는 놈 못하는 놈또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좀 가슴 아픈 현실인데. 그러니까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도 방법이다. 해외로. 진짜로. 영어로 좀 열심히 하셔서 영어 되면 어디든 일단 뭐래도 할수 있고. 해외는 그래도 비교적 취업이 우리나라보다는 좀 유연한 편이에요. 노동 그 유연해요. 노동 자체가. 그러면 해외로 좀 눈을 돌려서 일본도 괜찮고 영어권 감도 좋고. 영어가 되면 취업할 때마다 어디 나가든지 선생님 뭐 전화 교환 뭐 하든지 그거 해서 실제로 제 아는 누나 중에 미국 가서 전화 교환원 이거 하다가 한국 들어와서 DHL 택배사 거기 들어간 누나 있어요. 지금 직급 되게 높아. 연봉도 한 1억 가까이 될 거야. 외국계는 연봉 세거든. 직장인 연봉 1억이라 해도 실제로 받는 돈은 통장에 찍힌 돈은 실수령액 500 배우 1억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세금 다 떼고 다 떼고 다 떼고 해갖고 회사에서 처음에 책정한 게 1억이지 실제로 내 통장에 내가 들어와서 내가 쓸수 있는 돈은 500원 연봉 1억이라 해도 그렇지 존나 너네 꿈과 현실 존나 재미가 있지 그치 그 정도로 6천. 진짜 월 수입은 6천 정도로
그런 사실과 많이 다르다. 여러분이 꿈꾸는 현실과 현실은 그 꿈꾸는 세계와 현실은 굉장히 큰 괴리가 있어요. 그러니 다들 어디로 가지? 공무원 하려고. 암만 계산기 두드려 봐도 자기가 대기업 들어갈 확률은 겁나게 적고, 들어간다 해도 월급이 얼마 안 되고, 어차피 40 이상 되면 불안불안해. 그러니 결론은 뭐야? 공무원이지. 내가 봐도 공무원이 답이야, 지금. 월급은 근데 되게 적어요, 처음에. 적어. 수당 빼고 그냥 본 복만 따졌을 때90 얼마? 수당 붙으면 120, 130 이렇게 돼. 수당 복 모아가는 게 갈수록 늘어. 연차가 갈수록 나중에 뭐그 퇴직할 때쯤 되면 500, 600 이렇게 받아요, 공무원들. 꽤 많이. 퇴직하고 나서 연금도 나오고. 암만 계산기 두드려봐도 공무원이 낫지. 다 공무원이 전문이다. 근데 그것도 방법이야. 애초에 그냥 대학교 가지 말고 공무원은 대졸 아니어야 되거든. 고졸 되거든. 공무원 준비해. 몇년 하면 붙겠지 뭐. 그지? 뭐.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하면. 그것도 방법이야. 그것도. 근데 이제 다이나믹한 인생은 없어. 너랑 고마운 것만 그것도 괜찮지. 미래가 보장돼 있는. 이 지금 청년들이 멍청하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다 같이 본게 아니야. 똑똑하니까. 자기가 이거 존나 고생해서 대기업 들어가 봤자 40 넘어가면 50 되면 위태위태한데 50을 넘기기 힘들네. 대기업 들어가면 밑에서 치고 올라가. 정말 승진해서 계속 위로 올라가던가 아니면 잘리는 거야. 잘린다는 얘기는 이제 권고 퇴직을 다 하지. 퇴직금 받아. 그 사람들이 다뭐 하는 거야? 치킨집, 편의점, 식당 다 차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넘쳐나지. 다 같이 막아. 계속 악순환이 그 공무원이 다른 거 내가 봐도 공무원 압도 숫자가 계속 늘어날 거니 우리가 복지 사회로 넘어가면서 공무원 숫자는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에 대한 수요는 더 많아질 거고 일자리 늘어날 거고 공무원 가는 거지. 그중에 공무원 중에서 또 교사 아주 선호하지. 방학 때 월급 나고 또 일반 공무원보다 오히려 세요. 뭐그 방과후 이런 거 하면 또 추가 수당도 붙고 교사 상당히 괜찮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걸 안정적인 걸 보고서 교사를 하다 보니까 뭐라 그러지? 교육의식이 좀 투철하지 않지? 악순환이에요. 그 결국 피해는 여러분들이 보고 그죠? 그에 대한 혜택도 내가 입고 이렇게 학원에 오니까 이대로 굴러가길 나라. 저도 참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공부 열심히 해라라는 해결책밖에 제시하지 못하는 게 나중에 가슴이 아파. 근데 그게 아니고 현실이에요. 일단 공부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만의 무기를 좀 무기가 뭔지 나도 몰라. 이제 뭐 AI 시대가 돌입하면 일단은 단순 기계적인 업무는 버리셔야 돼. 그걸로 돈 벌어 먹고 사겠다는 생각 애초에 버려야 돼. 단순한 패턴이 있는 업무는 AI가 다 해요. 그런 거 이제 꿈도 꾸지 마. 꿈도 꾸지 마. 그걸 차라리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만드는 사람들도 공부해야 되잖아. 결국 공부라니까 이게 뭐가 됐든 기술도 공부하냐. 결국 공부야. 공부하는 스킬을 장착하라고. 공부하는 스킬을. 내가 하기 싫은데 좀 해낼 능력 장착하라고. 아프리카 방송은 쉬울 것 같아? 내 방송하는 몇명 알거든? 뭐 그리 유명하잖아. 문꾼이라고 해서 문꾼이라고. 있어. 옛날에 가르쳤던 강남에서 제자 중에 한 명이 하고 있다고 아프리카에서. 그리 유명하진 않아. 걔한테 되게 얘기를 가버리 듣는데. 탈모래 장난 아니야. 그것도 공부야. 일단 정기적으로 매번 정해진 시간에 그걸 딱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시청자 수가 늘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남의 거 벤치마킹해서 연구를 항상 하고 필기까지 해야 돼. 잘하는 사람 거 보면 어떤 멘트를 쓰는지 다 공부라고. 그렇게 해야 성공해. 우리가 어떻게 보기엔 그냥 뭐 애들이 잘지 이런 거 같아. 그지? 그 애들이 계산된 거예요. 물론 돌발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짜여진 각본이 있고 일종의 업체들이 달라붙는다고. 제가 될것 같아. 요새는 업체에서 헤드헌팅 합니다. 방송 보고 저 새끼 될것 같아. 그러면 업체가 붙어. 업체에서 졸라 트레이닝 시키는 거야. 걔는 눈앞으로 봤을 때 방송만 하는 거지. 그 전에 계속 돌리는 거야, 연속으로. 뭐하고, 돌발 상황이나 체크하고, 애들이 필수 있는 거 체크하고.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방송 찍는 거야. 쉬운 게 아니라고, 방송도. 경쟁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봐야지? 그것도 이제 공부. 그런 태도를 기르라고. 어떤 분야에 가든지 간에 그 분야에서 내가 한번 파고들어 봤다. 내가 아는 친구 중에는 이런 새끼가 있어. 딱 2년 주기로 직업을 맨날 바꿔. 변명은 항상 똑같아. 2년 하다가 아씨, 내 일을 하기 전에 몰랐는데 걔가 처음에 간판 뭐 이렇게 뭐 다는 그런 거였어. 간판 뭐 하나 달 때마다 수당. 간판이 있죠, 그죠? 업체에서 달잖아. 간판 나가서 달 때마다 자기 수당이 얼마씩 떨어져. 처음에 자기 생각에
했어? 근데 막상 해보니 이 간판 이게 계약 따는 게 쉬워요. 어렵거든 이거. 막 발품 팔고 막 다른 업체보다 내가 뭔가 뛰어난 게 있어야 나랑 계약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뛰어난 걸 가지려면 내가 좀 연륜이 묻어나고 여유가 생기고 하면서 나의 뭔가가 생기고 뭐 어떻게 뭐가 나만의 뭔가 있어야 그게 내가 계약을 따낼 텐데 걔는 그게 생기는 시점이 2년, 3년, 5년 넘어가면서 내게 조금씩 쌓여요. 노하우가. 그러면서 이게 무르익어 가는 건데 걔는 항상 패턴 똑같아. 하다가 내가 상상을 2년 딱 연락하면 그만. 아, 정말 이건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거랑 다른 거 아무런 기술을 터득까지 못한 채로 그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뭘로 가냐. 웨딩 플래너로 가자. 하면 커플 건담 얼마 해갖고 할수 있어. 일을 하더라고. 또 2년 차 되는데 아, 이게 내 생각은 좀 다르다. 이게 사양 산업이야. 크게는 각가지. 자기 생각과 다르네. 해본 힘들거든. 아, 당연히 힘들지. 야, 이번 강사는 심리 존나 어째 2년 차에 이게 와요. 강사도 왜 하다가 1년 지나가면 좀 느낌이 아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되네. 시험도 이렇게 하면 되고 약간 뭔가 연륜이 붙은 것 같아. 처음에 중등은 많이 하고 중등하다가 이제 중등과 쉽잖아. 애들 관리가 어렵지. 하다가 이제 좀 뭔가 느낌이 와서 내년 내가 좀더 성장하고 자고 이제 내년이 됐어. 딱 하면 1년 차때 몰랐던 자기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기 시작해. 작년에 아예 아무것도 몰랐던 나의 부족한 부분. 그게 막 크게 보이면서 애들한테 막 노출돼. 누구나 강사는 뭔가 설명하다가 틀린 게한 번씩 나와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어. 틀린 게 나왔을 때 거기서 이제 기로에 서는 거야. 틀린 게 나왔는데 몰랐던 거네? 이걸 보완해서 다음에 실수하지 말아야지라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주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다음부터 수업에 자신이 없어져. 애들 앞에 서면 뭐 설명에 자신이 없어. 또 틀릴까 봐. 근데 애들 별로 신경 안 써. 기억 못 해. 지금 별로 신경 안 써, 애들은. 그냥 이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래. 별로 신경 안 써, 애들은. 뭐, 저 틀렸네, 이러고 말아. 그 다음날 까먹어. 뭐, 그게 화학쌤이지, 영어쌤이지, 수학쌤이지, 기억 못 해. 그냥 뭐, 생각 없어, 애들은. 앉아있는 거야. 강사 보니 신경 쓴다. 그러면 자신감도 떨어져. 그러니까 애들이 느끼기에도, 아, 뭔가 이상한데. 이러면서 애들이 뭐 성적이 안 나와? 이러면서 애들이 그만두면서 그때 스트레스 많이 받지. 근데 강사는 누구든지 간에 애들이 그만두게 되는 타이밍은 누구나 겪거든. 그 강사한테 무지하게 스트레스예요. 내 능력이 눈으로 눈 밖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야. 내 능력 부족하고 애들이 그만두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 드냐면 여러분 모르겠지만 사귀던 사이가 이별하는 느낌 들어요. 한명 그만둔다. 실제로 내가 무능력하거나 이게 밖으로 드러나는 거잖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머리까지 빠진 거죠. 우울증에 걸렸던 거 되게 많아요. 거기가 이제 기로에 서는 거야. 거기서 내가 뭔가 부족하다. 보완하자. 라고 하면서 올라선 사람이 있고, 거기서 주저앉아서 강사를 그만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그 친구처럼. 아니, 내가 사는 거 아무런 기술, 그때가 근데 사실은 성장할 수 있는 타이밍이야. 나의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그만둔단 말이야. 그걸 보완하면 갔던 애들이 다시 돌아와요. 다른 애들 채워져요. 다른 분야나 마찬가지예요. 뭔가 문지방에 문턱에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 그때 이걸 뛰어넘어야 돼. 그 뛰어넘으려면 뼈를 깎는 고통이 동반되거든. 잠을 줄인다. 뭘 해서 남바다라 뭔가를 해야 돼. 저는 그래서 옛날에 뭘 했냐면 유명 강사의 수업을 들으러 다녔어요. 강사 초창기에. 내뭐 아는 게 없으니까 애들이 그만둬. 학원 등록했어. 큰 학원에. 좀 인원수 많은 수업, 나 들어서 수업을 해. 영어 수업을 들었어. 지금도 가끔 듣기는 하는데. 들어서, 그럼 들으면 확연히 드러나거든. 내 초짜 강사와 진짜 잘하는 사람 차이가 나오거든. 거기서 배우는 거거든. 그러면서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야, 수업으로. 내 스타일에 녹여서.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주저앉는다고. 그러면서 이제 좀 쉬다가 또 이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돈도 벌어야 되는. 또 어디로 가? 다시 학원 기우기. 중등 수업할 줄 알았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몰라.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 하나를 했으면, 정말 그게 뭐, 예를 들어 월급을 안 줘. 그럼 그만둬야지. 월급만 꾸준히 나오면, 거기서 뭔가 좀, 적어도 5년은 나 해야 된다. 5년은 해야. 거기서 뭔가 좀 배워요. 배운 걸 가지고, 또딴데 가서 적용시켜서, 다른 분야에 뭔가 합쳐서, 여러분만의 뭔가 좀 만들어내는 거야. 그렇게 해야 돼. 어떤 분야가든지 막히는 부분은 반드시 있는데 그 막혔을 때가 바로 성장할 때다. 힘들 때가. 그걸 뛰어넘어야 돼. 대부분은
90% 이상 거기서 방향을 돌립니다. 다른 곳으로, 편한 곳으로. 고만고만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벌써 학교에서 주변 친구들 보면 대부분 그렇게 살죠? 공부라는, 여러분 일단 가장 큰 장벽 공부잖아. 공부라는 걸 맞닥뜨렸을 때 과제하는 거래, 단어 외우는 거. 지금 서로 거다 알잖아. 맞닥뜨렸어, 어떡해. 사실은, 열의 아홉은 다 그냥 안 하거나 대충 하거나 피해버려요. 그 중에 한두 명이 정말 제대로 하잖아. 생각해보면 한두 명이 1등, 1, 2등은 나오잖아. 그치? 다 똑같아. 이 태도가 여러분, 회사 들어간다고 갑자기 각성해서 갑자기 바뀔 것 같아? 자, 이제 취업을 했으니 나는 존나게 성실한 나로 거듭나야지? 절대 사람 그렇게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해오던 습관이 있어서. 관성의 법칙 알지? 그 물리 법칙이 여러분이 똑같이 적용돼요. 물체는 계속 운동하던 그 상태 그대로 가게 돼 있다고. 큰 충격이 없는 한. 큰 충격이 없는 한. 관성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초, 중, 고등학교 때 해오던 거 그대로 갑니다, 대학교 가도. 대학교까지 하던 거 취업해도 그대로 가요. 바뀔 수가 없어요. 남자는 바뀌는 계기가 있어, 어디 가서. 군대 가서 바뀌긴 하더라고. 왜냐면 너무나 큰 장벽이거든. 생활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지거든. 그때 바뀐 애들이 있어. 그래서 나중에 대학 가면 그 예비역. 졸업하고 복학한 복학생들이 미친 듯이 공부해요. 몇 명이. 원래 안 그랬던 애가. 거기서 바뀌는 거야. 완전히 생활을 뒤바꿀만한 장벽을 딱 만났기 때문에. 완전 바뀌어. 남자도 그런 경우가 있죠. 대부분은 근데 쭉 많이 해오던데. 그러니까 왜 기업체에서 스카이를 왜 뽑는데? 알거든. 겪어보니 그렇거든. 노력해본 놈이 하는 거야. 몸에 느끼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단어 외우는 거 지루하지, 싫지. 해야 되거든. 내가 살아가면서 하기 싫은 일 천지라니까. 100개 중에 99개는 하기 싫은 거예요. 나머지 하나가 그나마 좀 하고 싶은 거 뭐, 게임, 이런 거. 연애. 연애는 또 이제 하고 싶다고 할수 있냐. 대부분 하기, 살아가면서 대부분은 정말 하기 싫은 거예요. 그거를 기꺼이 할수 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뭘 하든지 금수저라 하더라도, 금수저라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 금수저라 하더라도. 금수저라고 하면 자기 다 하고 싶어 하겠니? 그래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지. 이겨내야 돼. 인생은 어쩔 수 없어. 하기 싫은 거 연속이에요. 하기 싫은 거를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하지. 무급 인턴십 기억하시고. 무급 인턴십을 해도 돼. 해도 되는데. 해도 되는데, 미래가 있는 채로 해야지. 무급 인턴십을 지금 하더라도 내가 뭔가 나를 할수 있다. 그 미래를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들의 실력이라고. 그 실력은 일단은 학생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부해서 나와요. 일단 공부해야죠. 공부는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영어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다. 이 습관이 계속 대학교도 이어지고, 직장인도 이어지고,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갖춰야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갖춰야 돼. 여기까지 합시다. 단어 꼭 외워갖고 오세요, 여러분. 제발 좀. 화요일은 학원 수업 없어요. 방학이라서. 수요일날 오셔야 돼요, 수요일날.